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증시 염탐정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좀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 먼저 이제 해드릴 건 주말에 이제 뉴스들 좀 살펴봤는데 네. 그 뭐 많이 들어보셨던 뭐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 제2의 테슬라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네. 루시드하고 이제 리비안이라는 이제 이 회사가 전기차 양산이 임박이 했다 이런 좀 내용들이 좀 있어서 루시드와 리비안 여긴 상장된 회사예요? 아니요, 그 스타트업입니다. 아, 스타트업이?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기차가 그 양산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또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된 또 보고서들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연결해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좀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펙이 테슬라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테슬라 출신 기술진이 이제 대거 차량 개발에 좀 참여도 했고,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이제 자금도 한 1조 원 정도, 조달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럭셔리 전기 세단을 좀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 모델 S가 제가 아까 보니까 600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643km까지 최대 좀 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으로 832km니까 일단 스펙에서는 예, 좀 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제대로 양산되느냐가 좀 문제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LG화 겁니다. LG화학이 2023년까지 독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통형 배터리인데 파나소닉처럼 아, 그거를 그래요? 이제 사실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좀 채택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거기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하니까 뭐 테슬라 그러니까 그 LG화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뉴스 같고 또 리비안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좀 특이하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트럭입니다. 트럭. 네. 전기차 트럭. 네, 트럭. 픽업 트럭이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겨냥해서 만든 건데, 역시 내년 6월부터 이제 나온다고 하고, 또 SUV 모델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회사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한 8천억 정도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아마존에서? 예. 네, 아마존에서 8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벌써 아마존이 이제 그거 쓰겠다. 10만 대 구매 계약. 체결을 맺었고, 배터리는 또 경쟁사인 삼성 SDI가 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좀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데이랑 좀 연결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좀 들고 계신 분들 약간 좀 고민들이 좀 크실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괜히 좀 주가가 좀 힘도 없고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사실 그걸 떠나서라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쉬어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쉬기 싫은데요. 뭐 계속 가면 좋은데 좀 쉬어가는 좀 빌미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말에 이제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NH투자증권의 고정우 연구원님이 네. 이제 배터리데이 미리보기라고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오. 근데 그거 좀 읽어보면 사실 이 내용 보면 우리가 너무 염려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내용이 뭐냐면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를 아마 공개할 것 같다. 코발트가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오늘 배터리 보면 양극재 NCM이 많이 쓰이잖아요. NCM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인데 네. 그 중간에 코발트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코발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니켈의 거의 두 배거든요. 비싸요. 아. 망간에는 거의 30배 정도 들어가고 가격이? 예. 양극재 원가의 한 20%나 차지할 정도 그냥 비쌉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또 중국에서 막 사재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코발트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채굴 과정 내에서 예전에 뭐 콩고 거기서 많이 난다고 아, 하는데 환경오염. 그 환경오염도 있고 아동. 네. 아동 자치. 아. 그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분쟁 광물로 지정이 됐대요. 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지금 코발트 사용 축소하겠다고 언급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배터리 데이에는 아예 그냥 코발트가 없는 거 그걸 공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아예 코발트가 없는 그 LFM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게 NCM. 네.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CATL이 잘하는 게 그 LFP라고 인산철을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전하긴 한데 그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그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업체들은 이런 걸 좀 안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 망간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코발트를 없애고 LFMP, M자가 이제 망간이거든요. 거기에 망간을 넣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가서 네. 망간이 밀도를 올려줘서 약간 주행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코발트 없는 LFMP를 제시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마 중국의 CATL과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CATL이 합작을 해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배터리데이에 발표하는 거예요? 배터리데이 발표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는 네네네. 보고서예요. 네. 이 연구원께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국내 LG화학과 좀 손을 잡고 이건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아예 코발트를 그러니까 NCM이잖아요. NCM에서 네. C가 코발트죠. 네. 아예 그냥 이 코발트를 없애거나 극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게 뭐 8E라고 하는데 N이 니켈이 80. 아, E가, 코발트 10? 예, 코발트가 2, 그 다음에, 아, 코발트가 1, 그 다음에 망간 1. 그럼 811이잖아요. 네, 총 100%라고 따지면. 그런 건데, 아예 그거를 뭐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뭐 0.5라든지. 네. 아니면 아예 없애는. 그거를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니켈 쪽으로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파나소닉은 2022년 이후에 그, 하이니켈 2차 전지에 코발트를 아예 사용 안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LG화학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제일 우려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배터리를 그냥 자체 개발해가지고 네. 내재화하고 이걸 좀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배터리 대회 가봐야 되지만 지금 여기 나온 보고서로 봤을 때 또 최근에 그 연간 보고서 테슬라의 연간 보고서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보면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이 뉴스 정도라면 사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LG화학이 또 하이니켈 쪽으로 잘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좀 우려는 하지 말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또 배터리대 이슈 때문에 네.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요새 요 얘기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사실 애플로 대박이 났잖아요.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네. 그 애플 처음 투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 버핏이 왜 저걸 투자했지? 아, 16년도 처음 들어왔군요. 네, 처음. 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아시겠지만 책에도 그렇고 자기 IT 업종 절대 투자 안 한다. 네네. 했는데 결국에 애플에 지금 2대 주주가 됐고 뭐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뭐 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애플이 이제 금 투자를 한다. 사실 애플이 금 투자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애플이 금 투자 아니 그 워런 버핏이. 버핏이. 네, 아우, 죄송합니다. 버핏이 금 투자를 본인은 절대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금 채굴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베리골드라는 이제 미국의 네. 그 세계 2위 채굴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워런 버핏의 그 동안의 이제 얘기들. 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그냥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는 금을 선호하지 않는다. 사실 금이라는 게 가치는 없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금 채굴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건 이제 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네. 좀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투자금이 얼마 되진 않아요. 이 버크셔 해서의 투자금이 245조 원인데 그 중에 투자금이 6,700억이니까 사실 뭐 아주 미미한 금액.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금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건 네. 버핏의 시각이 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최근에 금값도 올라갔지만 그리고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금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금에 대한 투자를 어쨌든 금관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건 좀 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또 한국에도 금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제가 주말에 그 박석중 의원님 그 올라온 걸 좀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네. 아, 요거랑 좀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박석중 연구원이 했던 얘기가 그 요즘에 그 갑자기 중국이 막 사재기 하잖아요. 원자재 막 철광석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 옥수수, 그리고 홍수 때문에 막 식량 막 사재기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우려를 좀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보셨던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지금 워낙 지금 중국이 이런 것들을 사재기를 좀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물가가 좀 급등할 염려는 있기 때문에, 물가를 누르려면, 물가가 튀면 사실 금리도 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의 사재기성 성격이라,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우려되는 건 맞아요. 이게 또 물가가 너무 튀어버리면 금리
이 저금리 기조가 또 꺾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뉴스도 좀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사재기를 하는데 진짜로 인플레가 좀 너무 급하게 튀면 시장에 충격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투자자분들이 면밀히 어쨌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죠.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은 금주 좀 일정 좀 체크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드릴게요. 여기 네. 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이번 주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8월 24일 날 이제 미국 공화당 이제 오늘부터 27일까지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고 IDP라는 이제 기업이 신규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고 26일 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27일까지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거예요. 수요 예측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기관 투자에 참여해서 공모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27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빅데이인데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말 이슈가 많은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분기 미국 GDP, 그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금통이 요즘에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이주열 총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심포지엄이라고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제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예요. 거기서 네. 이제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는 연준 의장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한미약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저번 주 8월 6일이었나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그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한번 상한가 간 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요. 네네. 29일까지 유럽에서 간악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결과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변수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네. 지켜보시고 이제 8월 28일 날은 첨단 재생 의료법이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거 또 임상을 보통 3상까지 해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네. 임상을 2상까지만 해도 신속 승인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니까 뭐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쪽에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좀 살펴보셔야 될 거는 그 주말에도 나왔지만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우리 김프로님이 네. 해결해 놨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되길 좀 바라고 네네. 그다음에 투자분들이 좀 장이 흔들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네. 지금은 지난주부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가 걱정이니까 이런 거는 이번 주에 꼭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10시 정도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좀 주말에 늘어나 좀 부담은 되는데 네. 좀 보시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51조 원으로 또 늘었어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게 꺾여버리면 네. 매수 동력이 줄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증가하는지 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위로 튀면 또 불안하니까 환율도 체크하시고 외국인이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땐 선물 엄청나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향 금요일 날은 또 많이 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젠 레몬 같은 방역주는 시장과는 좀 안 맞는 기업이죠. 얘네들이 또 튀는지 네. 아니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BBIG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이쪽이 잘 버텨주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이번 주 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참 그 뭔가 뇌피셜이 아닌 팩트 위주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 버무려서 듣기 편하시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 차장님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대단하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 저 채팅창에서도 우리 염 차장님에 대한 정말 꼼꼼하시고 정말 군더더기 없고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뭐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준비를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사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맞습니다. 따지면. 맞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제가 좀 팩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체크할 것들은 여러분들도 제가 좀 귀차니즘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대신 다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에 진짜 뇌피셜 돌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팩트 위주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이... 오늘 좀 강세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지금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일단 예상 지수입니다. 거의 뭐 큰 변화 없네요. 네, 큰 변동 없이 일단 네.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삼성전자가 좀 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로 좀 다행히 네.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좀 나와주고 있고 요즘에 LG그룹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LG생활건강이 오늘도 네네. 2% 정도 올랐고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게임즈 상장 좀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1.7%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요새 통신주도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방어?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SK텔레콤이 일단 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가는 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LG 그룹주, 통신주 뭐 이런 기업들 좋고 또 음식료 업종인 제일제당도 한 2% 정도 네. 시총 상위주에서는 좀 눈에 띄고요. 하락하는 기업으로는 오늘 좀 강원랜드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네. SK이노베이션이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일부 그리고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거 다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좀 피해 기업들이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시젠이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시젠? 네, 3%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지금 톱텍도 그렇고 시젠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그 톱텍이 그 레몬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아. 마스크 관련주인데 네네. 주말에 아무래도 그 이제 또 관련 환자들 좀 늘어나면서 확진자들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의 그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가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강했던 종목이 금요일날 신고가 갔던 게 천보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전에 천보. 예. 2차전지 전에 만드는 기업인데 그게 오늘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원익 IPS가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 목표주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 이슈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좀 한 2.8% 정도 하락을 하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고객 예탁금이 네. 늘어나는지 이거 잘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디서 보면 돼요? 이게 저 이거 열고 MTS 열었어요. MTS 열면 증시 자 저희 당사 걸로는 제가 다른 회사 건 모르겠는데 네. 저희 당사에는 그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고 있거든요.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는 네. 게 나와요. 그런 이제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 예탁금부터 다 나옵니다. 신용 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나오거든요. 이베스트 앱에 있다는 네, 거죠?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고. 이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어느 메뉴 들어가면 나와요? 증시 현황 뭐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고 증시 정보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건 제가 따로 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HTS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HTS 기준으로 네. 제가 항상 그거 체크하거든요 저녁에. 네네. 예. 네, MTS는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오늘 끝나고 한번 살펴봐가지고 여튼 뭐 웬만한 회사들은 이런 건 있겠죠. 있어요. 그렇죠? 다 메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를 잘 봐놔야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지 이제 슬슬 빼고 있는지 네. 더 투자할 돈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네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래도 증시가 좀 버텨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자금이잖아요. 근데 네. 결국 그 자금이 꺾이게 되면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네. 지금 현재 지수는 오늘은 좀 아무래도 주말에 확진자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코스피도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이너스 0.68% 코스닥이 마이너스 0.45% 일단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오늘 그 외국인이 좀 주로 팔고 있고 기관 투자는 그래도 코스피 쪽은 조금 순매수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섹터 쪽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아무래도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지수 빠지는 건 그 국내 코로나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다 그쪽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들 좀 급등하고 있고 또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특징적인 게 그 혈장치료제 관련주 아시죠? 오늘 네. 그 아침에 미국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혈장치료제 녹십자가 지금 11% 지금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11.9% 네. 혈장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일단 좀 오늘은 특징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다 좋고 온라인 교육 좀 그러니까 증시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약간 반대로 가는 기업들이 강한 것 같고요. 약한 기업들은 정유, 항공사, 또 2차전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데이 좀 앞두고 약간 좀 부담스럽고 영화 네. 관련주, 자동차 대표주 또 이런 기업들이 또 반도체 관련주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좀 큰 섹터들이 좀 약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오전장은 좋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다 빠졌네요. 네, 오늘은 좀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부 재료 있는 기업들 빼고는 좀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졌다고 저 지금
아 그래요? 저 지금 다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아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빠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네요.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고. 자 우리 염찬장님 또 뭐 내용 다 되셨나요? 아니요 또 그냥 괜찮죠. 예, 네. 네, 뭐 말씀하세요. 네, 뭐 장이 안 좋아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주말에 아니 그 제가 한 분이 네. 그 제가 염탐꾼은 염탐꾼인 것 같아요. 댓글 쓰신 것도 봤는데 네. 아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제가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네. 한 분이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네.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적어드리긴 했거든요. 네. 적어드렸는데 그 이 주가 상승,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주가 상승이 원인이 좀 무엇인지는 알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이에요. 관련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자기는 그러니까 공시를 냈어요. 치료제 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그걸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가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회사가 그걸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거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그럼 사실 상승의 동력이 꺾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아직 들고 계셔서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 그 해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적어도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정도,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내려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원인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19년 2월 28일 날 그 제가 이건 솔직히 그때 저희 그 고객들한테도 그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 기억하시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아, 저 그때 난리였잖아요. 네. 제 그때 쌍용량의 아니 하여튼 뭐 그런 네. 대북 테마주를 그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난티란 기업이 그날 시초가가 28,000원이었는데 네, 네. 주가가 21,000원까지 폭락을 한 거예요. 네, 네. 그 종가가. 근데 이제 그 뉴스가 뜨자마자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네.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네. 주가 남북경협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협상이 잘 돼가지고 경협시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감으로 간 거잖아요. 네. 또 짐 로저스도 아마 그것 때문에 투자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언젠간 또 하겠지 이게 아니라 바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아. 그 후로 코로나 저점에서 주가가 3,700원까지 빠졌어요. 27,000원에서? 네. 이번 3월 달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분의 1 턱 난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손절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 샀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맞지만, 뭔가 이게 틀어졌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아. 액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그럼요. 옳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과감하게 털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아 지금 이게 참 어렵죠 사실. 매도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손실 보고 팔아야 되니까 네네. 어렵지만 이거는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기업들이 뭐냐면 네. 실적이 좋을 줄 알고 미리 반영돼서 올라요 주가들이. 근데 막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급락을 해버려요. 네. 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물론 실적 좋아서 빠진 건 다시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런 거는 그래도 좀 건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블로그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블로그인데 네. 그 이거랑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종목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종목이 올라가고 아니 왜 빠지는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맨날 뭐 이런 일본과의 무역 마찰 예? 또 김여정한테 그 권력 이양하는 거 어? 그런 이제 너무 매크로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 이거 어떡하지? 내일 당장이라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왜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기업이 이렇게 상승의 이유가 없어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 그러다 말겠지 이러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한번 좀 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제가 머리로는 좀 너무 좀 네. 아니에요. 뭐 그런 예. 얘기 좋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예, 일들이 어렵긴 사실 한데. 있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제가 네. 제가 예전에 이거 책을 왜 갖고 왔냐면 이거 읽,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투자 전쟁. 네. 뭐냐면 제가 주말에 또 확진자 증가하는 거 보고 네. 또 걱정도 되고 해서 또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정채진 씨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쓴 부분을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랑 연결된 건데
장수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쓸 건 적이, 그러니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아군의 상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기업을 신경 쓰라 이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거시 경제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말고 알고 있는 자기가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 거기에 좀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앞서 설명드린 거 좀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그 기업의 가격 변동 그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업 가치가 변하는지. 그러니까 기업 가치라는 거는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꾸준히 살아 있으면 네. 예를 들면 아까 LG화학 같은 거는 루시드의 2차 전지 앞으로 납품 독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배터리 데이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요, 만약에. 흔들리는 거는 가격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기업 가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채진 씨가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책도 제가 주말에 아무튼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가격보다는 좀 기업에 먼저 좀 신경 쓰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져갈 기업은 가져가고 네. 살 건 더 사고 팔 건 좀 팔고 하면서 하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뭐가 살 건지 뭐가 팔 건지 뭐를 가져갈 건지를 몰라서 문제지. 아, 그래서 제가 표 하나 갖고 왔어요. 이번 주에 네. 뭘 또 갖고 왔어요? 아니 계속 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요건데 뭐냐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기업 중에 계속 성장할 것도 있고 예.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그 피해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그냥 하루씩 하나씩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표 그냥 참고하시고 이게 뭐냐면 그냥 제가 그냥 섹터 들어가서 다 찾아본 거예요. 수혜 받으니까 오늘 소개드릴 거는 코로나 수혜 종목인데 네. 거기 녹색 친 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 성장할 기업들. 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얘네가 성장을 안 할까요? 아니요. 계속 성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랑 무관하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제가 그 테마주는 안 넣어놨는데 뭐 이런 재택근무, 물론 재택근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마스크라든가 네네.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 게임, 전자상거래, 데이터 센터, 뭐 드라마, 온라인 광고, 뭐 보톡스, 저번에도 한번 피부 미용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 그 증권주도 좀 특이하실 수 있는데 네. 비대면 계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이 저금리 기조 계속 이어지니까 네. 증권업종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음식료 또 의약품 위탁 생산 폐기물 업체도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네.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부터 좋았어요. 폐기물이 매립지 네. 이게 거의 국가에서 몇 개 업체만 지정해 주거든요. 단가도 올라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생활 의료 폐기물이 더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요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있겠지만 제가 어제 주말에 한번 그냥 대표 기업들 몇 개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도 이번 주에 제가 뭐 피해 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한번 투자에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가져갈 기업인지 네. 더 살 기업인지 좋다. 아니면 버릴 기업인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 네. 좋은데요? 아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제 그냥 제 의견이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정답 같아 보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난 이게 정답 같아.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나씩 제가 네. 좀 이 시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폭락해서 멘붕되고 나서 이런 걸 보면 또 혹해. 그래서 어? 이런 게 있었어? 왜 난 이걸 몰랐지? 이러면서 또 이게 들어갔다가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여러분이 웃으실 네. 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 다행히 지수 좀 올라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얘기하는 동안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요? 오? 외국인이 코스피를 590억 사고 있고요. 오? 코스닥을 463억 사면서 지금 지수가 거의 보합까지 왔습니다. 오.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상승. 아, 다행이다.
얘기한 동안에 지금 네. 일단 조금 다행이네요. 아, 만약에 오늘 방송 일찍 끝났으면 저 막 팔 뻔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LG화학 다 지금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일단 좋아지는데 뭐 끝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또 10시에 확진자 추인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시즌이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지금 일단 적극적으로 주식 좀 비중 늘리면서 네, 네, 네. 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어서 일단 조금 예. 분위기는 좀 개선되고 네. 있다. 요거 저희가 좀 자료실 올라될까요?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 자료 주신 거는 물론 이게 뭐 정답이라는 말씀은 다시 네. 한 번 드리지만 아니고 우리 염차장님 판단할 때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계속 좋아질 만한 상황의 기업들도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없어진 이런 네, 기업도 있다는 네. 거니까 그런 걸 잘 또 구분을 해야 네네네. 우리가 여기서 살 건 사고 팔 건 팔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이번 주 내내 좀 계속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막판에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증시 염탐정 우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